이제 세상이 이제 2000년도 제가 지크리스찬으로 큰 사람은 소위 2000년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혹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그동안 잘못한 거 반성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2000년도의 통신망, 2010년도의 스마트폰, 2020년도의 이제 5G라는 건 이제 모바일에서 애니웨어에서 되는 거죠.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다 갤럭시폰, 아이폰이 들어가면서 중고폰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이거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 커넥티드 월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의 그 이야기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화상회의, 줌이 저기 나온다. 줌이 나오면서 선생님 강의가 나온다. 학생과 같이 있는 버티컬 폰의 모습을 가지는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제 PPT가 나와서 파워포인트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골라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저희 노트북에다가 이제 모니터가 많으면 좋습니다. 이거 USB 컨버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기존 방송실에 넣으면 되는 거죠. 방송실에 소프트웨어만 얹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이런 방송으로 녹화 방송이 된다. 라이브. 이거 유튜브를 하면 아마 핸드폰에 풀스크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거기 안 해봤습니다만 안 될 이유가 없지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 줌을 직접 이쪽에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줌을 하는데 지금 뭐 제가 저녁 퇴근 시간에서 연결하기에 모아서 이렇게 줌을 하는 거죠. 여기다 제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 보고 이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아이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시리즈로 갔던 그 스티브 잡스의 뜻. 아이라는 게 인터넷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셀프일지 모르는데, 아이스튜디오 아이는 이제 마이셀프라는 데서 아이스 이름을 정했는데, 아이폰이라는 것에 있었던 아이의 이름이 계속 되는 거죠. 아이스튜디오, 아이스테이션. 아이스테이션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는 이게 그 아이스튜디오를 쓰는 방송실이 되면 그 방송, 스테이션이 방송국이잖아요. 아이스테이션, 내가 하는 방송. 여기 오퍼레이터도 없고 컨솔룸도 없어요. 혼자 하는 게 된다는 거고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탠드를 넣은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방송국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되는 거고, 또 아이 오피스라는 거는 이제 오피스가 커넥티드 월드랑 되려니까 오피스 안에다가 아이 데스크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걸 넣어서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가는 걸 보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 스탠드, 아이 데스크 이런 걸 해서 뭐 그 여러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오피스인데, 오피스에서는 그 또 강당에서는 다 지금의 기존의 방식의 강당과 오피스들, 또 클래스를 좀 그 세상과 소통하는 거. 여기도 학생들이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랜덤 화면이 나가고, 줌으로 온 학생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외부에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방송이 나가고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이쪽을 보는 거죠. 강당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그 아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교실이 밖과 소통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이 스튜디오 새 버전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이거 좀 홀쭉하니 버티카니까 이렇게 크게 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아까 같이 이게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파워포인트만 크게도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멋진 여러분들의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스튜디오 70 시리즈 출시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거리도 KTX가 빨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 변해지는 세대가 되고, 여기에 정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컨퍼런스의 얘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검색에 의해서 찾아갈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서머리가 되고, 필요한 것만 보고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을 가는 놀라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이스토디가 여러분의 정보를 클라우드 세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